경기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그 숙소에 들어가서 샤워하면서 그날 처음으로 울었어요. 미안해서. 그리고 제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로. 진짜로. 낙하해서 우리 움직였어. 지나가면서 맨날 이제 뭐 말씀하시는데 누구 뭐 다 지나면 다 들려요. 근데 아, 이 형 때문에 군대 왔다고. 잠깐만. 이분 우리가 모르지만 여기 부항 뜨셨는데. 부항 짜고 있어. 여기 저기 방정 같은데? 와! 어떻게 알았어요?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자 뒤로 돌아주세요. 자 돌아주세요.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야? 깜짝이야. 잠깐. 동명이인 아니야? 동명이인? 일단은 한 명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영표. 네. 예. 예. 철원이, 철원이. 그래서 요 얘기는 정말 아 예민한 문제인데 저희가 뭐 어쩌다 벤져스이기 때문에 꺼냅니다. 나 아니지? 아, 야, 안지원 감독은 이제 됐고. 안 감독 해제됐고요. 예. 이동국 씨나요? 그렇습니다. 이동국. 요 얘기는 정말 대한민국 축구사의 야사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공식적으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렇죠. 예. 그런 정도. 20년 묵은 과거가 있습니다. 이동국 군대 가라 주시라고. 아니 그때 왜 그러셨던 거예요? 뭐 좀 예 뭐 아니 뭐 왜 그 아니 뭐 그래도 왜 그러셨던 거예요? 뭐 억지로 그런 거 아니겠지? 아 너무 재밌다. 뭐 차겠다고 했죠. 근데 좀 자신도 솔직히 있었어요. 있었어. 그때 뭐 한참 지금 막 2002 네, 월드컵 자신도 끝나고. 있었고.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정말 공 놓고 딱 가는데. 이 승부차이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자신이 있고 골대도 엄청 커 보이고 이건 뭐 오른쪽 이만큼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없었으니까 네. 부담이 없었으니까 이미 면제여서 예예. 근데 거기 맞고 하늘로 떴어. 하고 떠서 이제 되게 아직도 그 골대가 움직인다고 그러던데 흔들려서 20년 동안?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고 우리는 정말 그 금메달을 못 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고개를 숙이고 벤치에 앉아서 라카룸에 있는데 또 거기 또 말을 한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미안. 아 축구를 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 가슴에 빗술을 꽂아 버리셨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우리 전부 다 보면서 눈을 전부 다 나랑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 그 눈빛이었어. 그 당시에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니까 제가 아니야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그 숙소에 들어가서 샤워하면서 그날 처음으로 울었어요. 미안해서. 그리고 제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로. 낙하에서 울 움직였어. 낙하에서 울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으로. 낙하에서는 전부 다 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있는 데서 좀 울어주지. 형처럼. 나처럼. 그 다음날 샤워장에 갔는데 호텔 있더라고 해서 가서 동국이한테도 또 야 동국아 미안하다 그랬지. 동국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뭐래요? 다른 사람한테도 가서 해.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찾아가서 다 사과를 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그때 지금은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그 엄청난 사건이에요 정말. 자, 세월 지나니까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때. 어쨌든 군대에 갔잖아요. 예. 갔다 와서 엄청나게 또 잘했어요. 아, 그게... 우승도 엄청나게 하고. 큰 동가 됐다. 아니 안 갔으면 더 잘했지 않았겠어요? 진작에 빨리 더 잘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때 뭐 피해자 아닌 피해자들이 군복무를 들어와서 종원희 선수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한마디씩 했답니다. 그게 뭐죠? 아니 그러니까 매번 이제 동국이 와서는 지나가면서 맨날 이제 뭐 말씀하시는데 누구 뭐 다 지나가 다 들려요. 근데 아 이 형 때문에 군대 왔다고. 그냥 계속 이 형 때문에 군대 왔대요. 이 형 때문에 군대. 아씨. 야 너 뭐 하냐? 아이고 맞는 말이잖아요. 아셨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밝은 형이가 보니까 왜 슈팅이 더 좋아진지 아세요? 맨날 공 찰 때 이영표! 이영표! 맨날! 발전했네. 진짜로! 발전했네, 이영표. 항상! 그 말이 맞네. 야,
너는 군대 갔다 와서 잘된 거고 영표는 후배한테 미안한 마음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잖아. 그럼 된 거야. 야, 퉁 쳐, 빨리. 아니, 우리는 아니, 우리는 이미 잘 끝났어. 잘 지내고 있다니까. 보험 한번 해, 보험 한번 해요. 화해해요, 화해해요. 좋네, 좋아. 근데 처음이다, 와. 아, 좋아, 좋아. 이제 풀었어. 20년 전에, 20년 전에 일들 표상하면서 오늘 안경을 품은 푸른. 예. 여기서 만약에 이영표 감독이 이기면 이동국은 군대를 잘 갔다 와서 아, 나는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하는 K리거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동국이 이기면은 이영표 때문에 이동국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국, 이영표 등 돌려주시고 이동이 이영표의 대결입니다. 준비! 가자! 공기가 반짝여! 야! 정당한 몸싸움! 정당한 몸싸움! 정당한 몸싸움! 정당한 몸싸움! 어우야! 어! 막았어, 막았어. 가야 돼, 가야 돼.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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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아! 야, 진심이야, 진심이야. 아! 코치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끝났어! 자, 20년 전 아시안 게임을 생각하면서. 자, 20년 전 아시안 게임을 생각하면서. 힘으로,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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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망가. 아, 이동국. 동국아, 넣어야 돼, 동국아, 넣어야 돼. 야, 이거 뭐. 오! 이동국 승리! 이동국! 이동국! 예, 그래서 뭐 그 기억은 훈훈하게 예, 있는 걸로. 세계 대결 봤다. 좋습니다.